2017년이 올 상반기 중점 사업으로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민단체,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중앙경찰청과 지역경찰청이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좀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보자 하는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아마 시민들이 중요성을 알고 동참하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을 하는 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 우리 경실련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선거제도로서는 어렵다는 것이고, 또 선거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만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선거제도 개편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당면 문제를 경실련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세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제조 위기 문제입니다.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2000년대까지 한국 제조업, 한국 경제가 상당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외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는 중국 특수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ICT 특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많은 지표들이 한국 제조업이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장률, 이익률, 그리고 경쟁력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 특화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지수들을 보면 2011년부터 한국 제조업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 산업별로 약간의 차이들은 있고 속도는 조금 다릅니다만 전반적인 위기 국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가 바로 수출 증가율입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1960년대 이후에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해왔고 수출 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라는 것이 주제의 사실입니다. 1991년과 2001년 한 10년 사이에 한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 됐습니다. 2010년에서 11년, 20년 사이에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 10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5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서 17년 7년간 자료를 보면은 수출 증가율이 한국 같은 경우에 수출 증가율이 한국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OECD 평균 증가율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제조업이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인데요. 자, 그럼 왜 2011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른바 우리 제조업이 넛페이커 또는 샌드위치 현상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 제조업은 70년대 이후에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중화학공업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규 투자를 하고 그런 식의 성장 전략. 그래서 신규 투자를 통해서 공정혁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공정혁신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해오는 그런 발전 전략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생산 투자를 하는 중화공업은 범용재, 이른바 커머더티라고 하는 범용재를 생산합니다. 범용재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제품입니다. 우리 반도체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가 범용재에 나가는 겁니다. 범용재라는 것은 어디나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이고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제품입니다. 지금 한국 제조업이 반도체도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는 특별한 용도에 따라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소량 생산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특수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철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주 시설을 크게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생산 효율성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덤용제를 생산합니다. 철강도 특수광들이 많이 있는데 특수광들도 쓰임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소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특수광은 거의 생산을 못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제조업의 현주소였는데 2011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국과 같은 이른바 이머징 컨트리, 새로운 개도국들이 한국의 로우엔드, 저가 제품군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저가 제품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한 2011년쯤 돼서 거의 중국 회사들에게 다 내줍니다. 자, 그리고 하이엔드 마켓, 고가, 신형, 고가 제품, 프리미엄 제품들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애플과 경쟁해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제품에서는 중국 같은 개도국에 잠시 강하고 고가 제품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쟁 회사들하고 경쟁해서 밀려서 제조업 위기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현상 또는 넛크래커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제일 지금 늦게 이런 현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비슷한 현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한국 제조업의 마지막 남은 사실 경쟁력이 있는 산업마저 넛크래커 현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양극화와 저출산 노인빈곤 같은 문제입니다. 자, 양극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이 문제를 연구하는 노동경제학 분야의 학자들이 갖고 있는 거의 공통적인 의견은 임금 양극화에서 양극화가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업 규모별 임금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중소기업 중앙의 자료입니다. 한국 500인 이상 기업 규모이기 때문에 500인 이상을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부르고요. 100에서 499인이 고용된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부릅니다.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잡을 때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은 중견기업 100에서 499인으로 가면은 임금이 70%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88%가 유지됩니다. 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10에서 99인 같은 경우에 우리는 57%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일본은 보시면은 8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일본과 같은 임금 격차를 갖고 있지 우리같이 급격하게 임금이 줄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이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심한 이유는 사실상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에 대해서 단가 우려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밴드 단가 우려치고 2차를 단가 우려치다 보니까 1차 2차 밴드들 간에 대기업 1차 밴드, 2차 밴드 간에 수익률 격차가 생기고 그 수익률 격차만큼 임금 격차가 생긴 게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단가를 후려치는 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아주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많이 받는 급여가 높은 부장이 가서 후려치나 30대 대리가 후려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중 되면 강제로 조기퇴직을 시키고 그래서 50대 조기 퇴직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 1년 정도 건강관리도 좀 하다가 결국은 자영업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에 들어가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 거의 다 망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노인빈곤에 들어가요. 노인빈곤에 들어가면 정부가 재정 일자리 같은 걸로 일자리 사업 통해서 노인빈곤 문제를 복지정책을 일자리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고령화도 계속되고 있는데 노인빈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재정적으로 메꿀 수 있느냐? 지속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자, 이것을 보고 나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공무원 하려고 합니다. 공기업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대기업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중소기업을 갑니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시족이 나오죠? 첫 직장에 들어간 나이가 점점 늦어집니다. 거의 35 정도, 35 정도에 첫 직장에 들어와서 50에 조기 퇴직을 당합니다. 근속이 1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퇴직금이니 연금이 점점 없고 노인빈곤, 자영업 문제, 노인빈곤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취업도 늦어지고 당연히 결혼이 늦어집니다. 결혼을 하고 나도 맞벌이를 원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여자분들이 30대 중반쯤 가서 결혼할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고 나면 육아 독박을 여자분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늘고, 결혼을 해도 교육비라든지 주거비가 높으니까 또 자기가 좀 경제적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한 명만 놀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자영업 문제 심각하다고 말하고, 노인빈곤 심각하다고 우리가 20, 30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들 쏟아붓고 있고, 뭐 자영업 같은 경우 카드 수수료부터 뭐 임대료 이런 거 망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사회 문제들이 우리 경제 구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양극화 문제, 저출산, 청년 실업, 조기 퇴직, 자영업 문제, 노인빈곤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가 더 추가되면서 한국 경제의 앞날이 상당히 위태롭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한 에너지 믹스, 즉 재생에너지 비율을 얼마나 높이고 이런 안들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원전 비율을 더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추는, 문재인 정부 초기 안에서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은 30.2가 아니고 한 21%, 9% 줄이고 그만큼 원전 비율은 늘리는 식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중화공업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제조업이 GDP 한 26%를 차지하는데 일본이라든지 독일같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도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한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26%나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조업은 잘 나가는 우리 10대 중화공업 산업들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10대 중화공업 산업이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순배출량의 37%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36%가 산업에서 나옵니다.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중화공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업에서 36%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업들, 중화공업 산업이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은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전환 부분에서 사실 55% 정도가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직간접적인 것을 다 합치면은 산업 부분이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탄소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화공업 중심에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이 산업 구조를 가지고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RE100, 재생에너지만 100%를 쓰는 것들을 글로벌 기업들이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작년에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갑자기 300조 투자해서 용인의 클러스터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거의 공수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K반도체라고 그때 이야기했던 거 거의 그대로 재탕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사실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발표를 하고 그동안에 실제로 한 게 있느냐,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공장을 앞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짓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게 우리가 좀 불가능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를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생에너지 쓰는 비율이 2.7%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2050년까지 100%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에너지 믹스 안을, 이 안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미국에다가 지금 텍사스에 공장을 하나 지었고요, 이미. 그리고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 의하면 20년 동안에 미국의 공장을 11개 더 짓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인에 갑자기 5개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개 미국에 짓고 5개 짓는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용인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100%로 들어갈 수 있는 전력 수급 계획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계획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어떠냐?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에 회원사 300개에 대해서 해외 거래처로부터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생산하라라는 요구를 받은 기업 조사를 했습니다. 30%가 이미 요구를 받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050년에 RE100 재생에너지 100%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벌써 진행형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자기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들도 다 재생에너지 100%를 안 쓰면 부품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한 만약에 이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RE100도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같은 정책으로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말 말만 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저 생각은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으로 이행을 결국 못하면서 재벌 대기업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공장들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지을 거고 중소 중견기업들은 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뭐냐면은 미국에서 60년대 70년에 일어났던 러스트 벨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지금 좀 비웃듯이 생각하는데 일본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제조업의 위기도 극복하고 그리고 사회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이행해 가려면 지금의 중화업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산업 전환을 신속하게 저희가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와 청년은 없습니다. 우리 미래 청년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미래와 청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회한 정치인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얼굴만 청년이에요. 그런 분은 청년 정치인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미래 청년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미래 청년의 주제가 지금 너무 암울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정치 어젠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정치 어젠다가 돼야 되는데 정치 의제가 되지 않고 정치는 지금 계속해서 정쟁만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시급한 한국의 사회 경제 문제를 정치 의제화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개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사실 보여드린 바가 있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이지 정책기술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중요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현재 정치 어젠다, 정치 의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이런 문제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양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네거티브와 정쟁으로 선거가 일관됐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뽑을 후보가 없고 뽑고 싶은 후보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싫은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중에 결집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그 정쟁과 네거티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특히 양당의 지지자들,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상대방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극혐한다는 것이 양당의 적극 지지층의 공통적입니다. 자, 그러면 적극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후보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와 있는데 이 적극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선거제 지금같이 하게 되면 내년에도 틀림없이 적극적 지지층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혐오를 부추기고 정쟁만 하는 분들이 상대 양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또다시 투표장에 가서 둘 다 싫지만 더 싫은 사람, 더 싫은 정당이 정권 잡는 걸 못 보겠다고 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개혁적인 어젠다라든지 개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뭐 없고, 또 그런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 세력이 나온다고 한들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지금의 선거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제도부터 바꿔서 이것을 정치 의제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국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 미래의 장래에 정말 중요한 정책 이야기를 잘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받도록 하자. 그러려면 비례대표의 비중이 높아져야만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사건이 나서 무슨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문제가 터진 분들이 비례대표 출신들이 많기 때문이고, 비례대표는 그냥 당에서 자기들 대표라든지 당에서 선심 쓰듯이 주는 자리라는 식의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지역경실련, 광주경실련 중심으로 지역정당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지역정당이라는 용어 자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의미인데, 지역정당이라는 말 자체가 지역색을 가진 정당이라는 식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풀뿌리 정당이라는 말을 쓰는 게 어떠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풀뿌리 정당 운동은 총선이 아니고 지방선거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정당으로서 공천을 할 수 있는 정당 설립 기준을 지금 지역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앞으로 풀뿌리 정당이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완화를 하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그리고 전국 단위의 총선이, 총선은 국가적 정책 과제를 가지고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동을 해나가자라는 취지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